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저는 신지훈 골키퍼, 황재훈, 강지용, 한부성, 김혜식, 김평래, 조재철, 이민수, 이해찬, 전석훈, 장한영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윤선호, 지병, 김민혁, 양기훈, 김보석, 차승현, 최시훈, 백승우, 김정원, 주니어 선수입니다. 김도근 감독 체계 하에서 경기를 펼쳐갈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줬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 시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K3 리그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에서도 이 강풍이 굉장히 변수가 될 때가 많았었는데요. 오늘도 변수가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민 시술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하늘색 유니폼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강릉 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전반전에 천안의 선축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아, 초반부터 압박 강하게 가져갑니다. 이해찬 돌파하는데요. 올려줍니다. 어우, 어색한 볼.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와, 경기 시작하자마자 천안시 축구단 강한 에너지 레벨을 가져가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넓게 띄워줬습니다. 아, 연결됐고요. 선수들에게 의사소통 지시하고 있는 장한영 그대로 때립니다. 와, 지금 골대를 맞았고요. 아, 천안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행운은 따르지 않네요. 자, 이 장면입니다. 일단 장한영이 잘 벗겨냈고 다이렉트 슈팅. 어우, 자,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덜 떨어지면서 골대를 맞춰. 볼은 여전히 공중에. 아, 터치 좋아요. 기회입니다. 먼 거리 슈팅. 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슈팅 가져가 봤던 천안이었는데 퍼붓고 있습니다. 김평래. 자, 혼자 가는데요. 연결도 했습니다. 이해찬 올려주는데. 어우, 자, 지금 황한준 골키퍼가 펀칭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전석훈 선수였고요. 전석훈 선수의 돌파. 자, 1대1 붙여봅니다. 최시훈 반대쪽 띄워줬고요. 잘 봤습니다. 가슴 트래핑 좋았고요. 백승우 잘 빼줬고 슈팅. 오우,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강릉이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아, 차승현의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이 패스가 좋았고요. 자, 백승우가 때리는 척 빼주는 플레이. 전석훈 1대1 붙여봅니다. 전석훈 들어가는데요. 올려줍니다. 반대쪽. 그러나 야, 떨어지는 공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도 좋은 기회였었는데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네요. 네, 슈팅과 동시에 전반전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 K3 리그 2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팀이 작년에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은 득점 우당대 극복할 수 있을지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강릉, 오른쪽이 천안입니다.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실히. 지금은 패스는 좋아요. 김정원 계속 갑니다. 자, 1대1 김정원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욕심을 한 차례 내봤던 김정원. 하지만 선택은 바깥쪽이었습니다. 아, 주니어 선수가 끄는 듯하면서 반박자 쪼개는 패스. 자, 김정원 선수가 1대1을 붙여봤고요.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때려봤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도로의 슈팅 기회를 놓쳤던 차승현.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띄워준 볼 김보섭 넣어주는데요. 지금은 주니어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 주니어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강릉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야, 김보섭이 어렵게 지켜냈어요. 자, 그리고 수비 실책한 틈을 주니어가 쭉 뻗어봤지만 황재훈의 백. 아, 패스워크 좋아요. 중앙 잘 빼냈습니다. 아, 왼쪽 잘 봤고요. 장한영 안쪽 잘 빼줍니다. 돌려줬고요. 기회입니다. 열어주고 슛 들어갔어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교체 들어온 윤용호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요. 야, 윤용호 선수 앞서서 프리킥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회는 살려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태형의 교체 카드가 적중을 했고요. 야, 길고 길었던 침묵이 후반 55분에 깨졌습니다.
아 결국 해주네요. 자 일단은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터치 패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고요. 역시나 문을 두드렸던 왼쪽에서 측면 활용을 결국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비어있는 윤용호의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 홈팬들의 박수가 커질 수밖에 없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장한영과 전석훈의 주고받음. 자 그리고 장한영이 비어있는 동료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예쁜 득점이죠. 자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윤용호 선수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압박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자 정말 동계훈련 동안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빠져나왔습니다. 강릉의 기회가 옵니다. 차승현 골! 독점골 차승현! 야 이거를 스스로 돌파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차승현입니다. 야 전반전에는 차승현 선수의 슈팅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짚어드렸었는데 그 아쉬움을 후반전 64분에 터뜨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정말 순간적으로 볼을 선수들이 잃어버렸었거든요. 하지만 이 잃어버린 공을 놓치지 않고 차승현 선수가 직접 돌파 득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생겼어요. 야 이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야 툭 치고 갔고요. 이 차승현 선수를 견제한 수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탄력을 받은 이 차승현을 막을 사람은 사실상 신지훈 골키퍼밖에 없었는데 야 이거를 차승현이 이겨냈습니다. 아 경기 재밌어지는데요. 자 다시 이어받았던 김정원 올려줍니다. 오! 야 지금은 이게 맞지 않네요. 아 땅을 칠 수밖에 없죠. 야 이 공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김정원 선수의 크로스 자체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잘 올려줬습니다만 네 지금은 양기훈 선수가 맞추질 못했습니다. 아우 너무 아쉬워요. 점 있는 선수입니다. 아 잘 열어줬고요. 하지만 그 다음 동작에서 터치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반칙까지. 아 또 한 장의 경고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메디컬 팀이 투입되고 있는 모습. 자 이 장면이거든요. 차승현 선수가 잘 빼놓고 아 발을 뻗었어요. 어, 레드카드가 나오네요. 자 차승현 선수 이런 판정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시간대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2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자